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 어려운 거 있나요? 혹시 어려운 게 있습니까? 네. 건축순환은 보통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일반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일반 경기, 그냥 경기를 하잖아요. 일반 경제학에서는 그냥 경기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부동산 경기에서는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 이렇게 구별하지만, 일반 경제학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경기예요, 경기. 그리고 다른 거를 구분은 하거든요. 그럴 때 일반 경제학에서 부동산 경기를 볼 때 건축순환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건축순환. 이게 우리 부동산 경기는 주로 건축 경기라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순환이 건축 경기. 이렇게. 근데 지난주에 제가 7번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뭐 하향료가 이런 거 말씀 자세히 안 드렸죠. 여기 이제 요번 주에 할 거를 미리 이제 내버렸는데, 근데 이제 밴드에 누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왜 열등제, 정상제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저급주택은 열등제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딸동네 주택에 살다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아랫동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등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열등제, 정상제 개념은.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당시에 겨우 두 끼 한 끼 먹던 시절에는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리와 쌀 관계에서는 보리가 열등제잖아요. 근데 한 끼밖에 못 먹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늘어나 봤자 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리 수요를 늘립니다. 두 끼, 세 끼라도 먹자는 거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보리가 정상제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늘어날 때까지는 보리가 정상제고, 그 수준을 더 넘어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서는 보리는 정상제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밥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럴 때 돼지고기는 정상제일까요, 열등제일까요? 옛날에 어릴 때, 제 어릴 때는요, 고기 구경도 못했어요. 1년에 한번 동네 잔치해야 돼지 잡고, 그냥 고기 냄새 맡으면은 그냥 환장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1년에 겨우 한번 돼지고기 먹거나 말거나 막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돼지고기 없어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돼지고기가 정상제, 열등제요. 아니, 그때는 열등제 아니지, 그때는. 없어 못 먹는데, 그게. 그때는 정상제라고. 그때는 정상제요.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한 이 단계를 지났을 때는 고기는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때 고기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 밥은 안 먹어도 고기는 먹었어요? 이게 이 어려운 시절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거나, 어릴 때는 고기 함부로 집에서 못 구웠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도. 그때는 옛날에는 담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마당에서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 풍기면 동네에, 그때는 다 이웃들한테 또 나눠 먹고 하니까,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또 못 먹었어요. 비싸니까. 어린 친구들은 모르고, 이제 좀 그래도 연식 되신 분들은 알만 하면 알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더 늘어나잖아요. 더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더 먹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등제, 정상제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고요. 자, 지금 뭔 말씀 드리려는가 하면, 자, 이제 신혼부부가 겨우 이제 단칸방에 이제 신접 살림을 차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이제 단칸방에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요. 이럴 때 처음에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바로 아랫동네로 내려가요? 아니죠. 예, 그때는 그냥 조금 더 넓은 평수, 방 두 칸짜리 이렇게 넓혀가요.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저급주택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열등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조금 늘어날 때는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거기서 평수 넓혀가고 방 두 칸, 세 칸으로 넓혀가요. 이럴 때까지는 아직은 뭐라고요? 정상제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달동네 지역에 한 사람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평수를 넓혀가고 방수를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저급주택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다들 조금씩 넓은 거 찾으러 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급주택 지역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가주택, 고급주택 지역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낡아지기 시작하는 데 사는 사람은 원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머리 굴리겠죠. 야, 어차피 집도 좀 낡아졌고, 저 보니까 새 놓으면 새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데, 새 놓고 자기네들은 다른 데 더 좋은 데 집으로 가고, 요거를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도록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향요가, 하향요가. 그러니까 이 하향요가라는 것은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급주택 지역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소득 수준이 아주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득 수준이 아주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저급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고급주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득이 증가는 하는데 소득 증가에서 저가주택 또는 저급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요? 하향여과가 되는데 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은 저급주택 수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이게 감소예요. 감소. 이러면 무슨 여과예요? 상향여과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뒤에 요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느냐,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느냐로 판단해야 돼. 이러면은 상향여과가 되는 거고, 이러면은 하향여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예. 이때는 아직은 정상제란 얘기예요. 이때는 아직은 정상제. 이때는 열등제가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감이 오시나요? 예, 그렇게. 자, 그런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난주 했던 거를 복습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지난주에 그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론 했고 경기 변동론 이런 거 했죠. 시장론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자주 출제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과장국수 비비자 기억나시나요? 과다한 법적 제한, 매매 기간의 장기성, 그다음에 국지성이죠. 특히 국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죠. 수는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곤란하다.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BB.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런 것들은 주로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격 창조 기능이다. 그 외에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예요. 시장 그 매스컴에서 주로 뉴스에서 나오는 게 가격 뉴스라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론. 예,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이죠.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고 예, 정보가 반영되는 수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초과이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것이 현재 공표 정보거나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돼요. 그런 걸 이용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기억하시라 그랬죠.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이거는 이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이런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매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할당적 효율성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론에서 경기 변동론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부동산 경기 특성이죠. 자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도 질문했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기가 더 길다, 진폭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경기 중에서 순환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그랬죠. 계절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이라 그래요. 불규칙 변동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 순환 변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순환 변동이 부동산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고 일반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가 더 길다라고 하고 진폭이 더 크다라고 할 때 순환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주기가 일반 경기 주기보다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기 변동도 부동산 경기에 장기 변동이 있고 일반 경기에 장기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단 말이에요. 우리 주된 관심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재마다 이게 언급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의 주기는 굉장히 길다 그랬죠. 80에서 100년까지 돼요. 아무리 짧아도 6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에는 장기 변동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고 또 이게 성장을 하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 가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면은 쇠퇴가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재개발이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안 되면은 그냥 그 지역은 낙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지역이라는 게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개발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근데 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길어야 60년이에요. 길어야 60년인데 얘는 최소 60년 이상. 이게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더 길다라고 할 때는 순환 변동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변동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더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있다, 이런 변동이 있다라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순환 변동에서 이제
순환 변동에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기에서 뭐 주식 경기라든가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주식 경기는 앞서가고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부문별로 놓고 보면 또 다르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보통 후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문별로 놓고 본다는 건 뭐예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하고 이렇게 부문별로 떼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는 얘는 함께 가는 경향이 있고 얘하고는 좀 역행하는 관계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도 얘는 좀 역행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함께 움직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좀 짧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그런 것들. 또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 편차가 있죠. 이 지역이냐 저 지역에 있다냐 당연히 시장의 국지성인 것처럼 경기 변동에서도 당연히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까?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할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간파를 할 수가 있어요.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근데 일반 경기든 사실 부동산 경기든 모두 다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 부동산 경기의 특징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순환 국면 특징이 있죠. 순환 국면, 특히 요 순환 국면, 국면이죠, 국면. 이거를 넷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둘로 나누면은 그냥 팽창 위축, 팽창 위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둘로 할 수도 있지만, 넷으로 얘기하면은 회복, 상승, 후퇴, 하향, 다시 회복, 이렇게 네 국면으로 나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게 있다 그랬죠. 안정시장이라는 게 안정시장. 도심지 점포라든가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은 경기 잘 안 탄다 그랬죠. 경기 잘 안 타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 변화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만 얘기하고요. 이거 외에 이제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이런 국면이 순차로 나타나죠. 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뭐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상도 하수 이런 거 있죠. 상도 하수.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또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는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갈 때는 상한의 의미가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뉘앙스 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상도 하수인데 이게 올라가는 시기죠 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중심인데 여기 요 직전에 내려왔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뭐 이렇게 표현 약간 뉘앙스가 있고 차이가 있고요. 이걸 RF 기준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여기 후퇴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기준 가격이거나 상한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다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저점을 찍고 꺾여서 이제 회복이 될 때도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하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하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만 표현한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 했고요. 거미집 모형은 원래 좀 중요도가 약간은 낮다 그랬고요. 거미집 모형은 특징이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결정 내려서 딱 씨앗을 뿌리거나 또는 이제 부동산은 착공을 했을 때 그때부터 물량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나와요.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올 때는 수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지. 특징이. 즉각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제 가정이 지금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공급은 전년도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가격이 높으면은 공급자들이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생산이 되어버리면 가격은 폭락을 하고,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생산을 안 하고, 안 하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예, 반복되는 현상을 예, 거미집 모형으로 설명했죠. 예, 거기서 이제 예, 수렴형은 수탄수 이렇게 했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탄발, 예,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뭐 이렇게 했죠. 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거미집 모형이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예,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예,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정치적 기능 또는 뭐 정책적 기능 할 수 있고요. 하나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둘로. 요거는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건 사회적 목표 달성. 요거는 시장 실패를 예, 수정하기 위해서죠. 요거는 형평성 측면이고, 요거는 효율성 측면이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요거는 소득 분 주로 그렇다고 했죠. 주로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근데 요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요거는 따로 더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하면은 여기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의 개입에서 이렇게 큰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틀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틀을 잡아서.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아 어디가 더 중요하니까 이건 따로 떼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공부의 이 체계가 잡혀요. 체계라는 게 있어요. 체계. 학문이라는 게 다 체계래. 학문이라는 거는 이 이론적 체계를 학문이야. 이론적 체계. 예, 그래서 제가 나무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나무를 그리는 걸 지금 거꾸로 쓴 거예요. 지금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갈래 갈래.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령이거든. 일종의. 그래서 예, 처음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막 예? 하나하나 이렇게 페이지를 읽어 나가는 거는 그건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큰 틀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를 예,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예, 더 효과적이에요. 예,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간접적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라 그랬죠. 예, 근데 효과는 뭐가 더 빠르고요? 직접적 개입이죠. 근데 직접적 개입은 자본주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는 아까 자원 배분을 이제 자본주의는 자원 배분을 시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정부가 이 자원 배분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적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은 이제 그런 예, 이 폐해는 좀 적은데 대신 이제 효과가 좀 낮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라 그랬죠. 그래서 요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하기로 했죠. 네,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했고 다시 시장 실패 워낙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뜻은 뭐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자. 저기 아까 했던 부동산 시장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능.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그리고 그 원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공불비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중에서 외부효과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따로 더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따로 더 중요한 거는 더 해야 되고 따로 더 중요한 얘기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이 부동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이 전체 큰 주제가 정리가 큰 주제가. 그죠? 이렇게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공부 방법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과목별로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외부 효과나 공공재 불안전 시장 미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죠. 불안전 정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인지 효율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비효율인지 효율인지 어떻게 알아요?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자원을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차피 자원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근데 쓸데없이 많이 만드는 것도 비효율이고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안 만들어지는 것도 비효율이죠. 그래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되는 거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구나. 근데 정예외부, 부예외부 이렇게 있죠. 정예외부 하면 이제 양봉업자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시멘트 공장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예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하려고 안 해요. 하면은 좋은데,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정예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건데 왜 안,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해야 돼요? 의도하지 않는 이 좋은 혜택을 주는데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의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좋은데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게끔 해야 된다고. 하게끔. 그러니까 개입해야 된다고. 이때도 이 과소생산이죠. 많이 틀려요. 많이. 정의의 외부 효과에서는 개입할 필요가 없고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 맞지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의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다 개입해야 돼요. 이게 비효율이,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비효율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보조해야 돼요. 보조. 보조 같은 거 해서 하게끔 해야 돼. 하게끔. 이거는 과다생산. 이거는 이렇게 생산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해야 되고. 다 이제 거의 다 과소죠. 과소. 다 과소인데 얘만 이제 과다예요. 이거는 직접 생산해야 돼요.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여기 이제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죠. 공공재에서는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거 독과점 규제해야 되고요. 불안전 시장.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반드시 높아지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랬죠.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이제 단락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또 조금 들어가, 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자, 구체적인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224쪽에 지역 지구제부터요. 제가 목소리가 계속 이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적 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주말에 좀 목을 쉬다가 월요일 날 그나마 제일 좀 쌩쌩한데 지금 월요일 오전 야간, 화요일 오전 야간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제까지 계속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은 더 심하겠죠. 내일은. 근데 걱정입니다. 지금 4월 되면 오후에 특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후에 특강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면 오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월화수를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최소한 화요일 수요일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목요일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다행히 앞으로 몇 주 정도는 금요일 토요일 촬영이 없어요. 이제 촬영이 일단 일단락이 됐고 좀 이제 좀 지나가야 또 촬영이 시작되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어요. 그 한동안은 그동안에 다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또 점심 먹고 또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 다녀보니까. 여기가 여기 그 몇 번 출구죠? 이쪽이 8번 출구죠.
뭐 8번으로 나와도 되고 7번으로 나와도 되고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3층에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 이게 시설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내시경 있잖아요. 목 내시경. 그것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또 그 목을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런 걸 아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걸 얘기해주면 의사가 얘기해주면 들을 때뿐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만 그 지나가면 뭐라 그랬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프린트를 해서 줘요. 그래서 목 관리하는 요령. 예, 근데 그 중에 말을 하지 말아요. 저보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강사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죠 뭐. 자 어쨌든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이 지역지구제가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일단 이것도 방금 전에 지웠지만 이렇게 틀을 기억한 틀, 목적, 효과,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이렇게. 자 지역지구제는 조금 전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으로 치자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에서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는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뭐 근린생활시설 들어 어떤 근린, 1종 근린생활지 뭐 2종 근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없고 용적률 몇 프로, 몇 층 이런 게 다 정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토지 이용자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 있었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하느냐, 정치적 기능을 개입하기 위해서 수행하느냐, 거기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게?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또는 감소. 또는 방지요. 제가 지난 1월달 수업에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가 있고, 그 앞에는 엿공장도 있고, 아, 우리 동네를 다 알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연탄공장도 있고 그 왼쪽에는 성냥공장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불나는 게 연중행사라 그랬죠. 그 불나면 옆집들 난리 납니다 정말.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이 성냥공장 옆에 근처에 그렇게 집을 지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연탄공장은 매일같이 탄가루 날리잖아요. 공장 얘기 계속 하니까 비 오는 날 빼고는 계속 날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는 먼지가 있어서 매일같이 돼지 그 냄새 기가 막히거든요 그거.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저는 참 다행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네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지금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안 좋은 그런 영향 미치는 거를 제거한 거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할 땐 처음서부터 이렇게 구획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방지하는 거죠 미리부터.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 시장 실패 수정이에요. 이게 시장 실패 수정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정책들 이거 말고요 뭐 임대료 규제 또 뭐 분양가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또 조세 기착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이게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런 식으로. 근데 대체로 토지 정책은 경제적 기능이 많아요. 경제적 기능 수행하는 거. 효율적인 이용. 토지 정책에는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 이런 거는 형평성 측면의 정책도 있어요. 토지 정책이라도.
근데 주택 정책은 대체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면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들, 주택 정책은. 그래서 대체로 정치적 기능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다랗게 그렇게 기억해 놓는 게 이제 일단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대체로 토지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 많다. 주택 정책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많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이 효과잖아요. 효과. 자, 사실은 이런 정책이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는 게 계속 보이고 있잖아.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라 그랬잖아요.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고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효과에서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수요 공급 얘기. 근데 그거를 수요 얘기는 주로 단기 얘기. 단기 분석하는 것은 수요 분석하는 거고요. 장기 분석하는 것은 공급 분석해요. 이게 거의 그래요. 딱 한 군데 빼놓고는. 한 군데 빼놓고는 이렇게 분석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정책은 전부 다 효과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효과. 근데 지역지구제에서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지역지구제에서는 다른 정책에서는 전부 다 효과를 기억해야 돼요. 효과를.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이 뭐 제한되게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혹시 공법하면서 뭐 헌법 23조 4항 이런 거 공부하나요? 그 헌법 우리나라 헌법 23조 4항에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수용이 있고요. 사용이 있어요. 강제 수용, 강제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있어요. 제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공취법.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들? 다 얘기하라면 잘 못하죠,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형.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잖아, 공익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할 때도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하면 됐고, 취득을 할 때 토지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의 취득이라 그래요. 취득하니까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 및 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런 법령도.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은 한 1시간 생각할까? 한 시간도 생각 안 해요. 저 문 열고 나갈 때 생각하면서 나가겠어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요. 수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 규정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TDR이라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 제한. 이 개발권 양도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쪽 지역의 소유자한테도 뭐를 주자고요. 개발권을 주자는 거죠. 대신 여기다는 짓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있는 그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해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 그랬죠. 파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다 그랬죠. 정부가 간섭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고 파는 데는 정부가 간섭 안 해요. 예, 그래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니, 개발권 양도전, 이거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니까. 보상하지 않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보상, 제한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으니까,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이 보상을 안 해주는 건데,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 등기부 뗐을 때, 요거 하나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 이제? 요 셋 남았잖아요. 그럼 등기부 뗐을 때 이 셋 남았다는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땅 등기부 뗐을 때 어디 가서 하나 사왔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표시하려면은 수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입체로 표시되는 거예요? 입체로 표시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수평 지적제도라고요. 우리나라 이 지적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한 게 1910년이죠. 1905년도에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요. 무력으로 총칼 들이밀고. 에, 그래서 그게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무효. 그래서 늑약이라고 그러죠. 늑약. 늑자가 강제 늑자예요. 강제 늑자. 늑약. 그래서 강제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라고 그러죠. 무효. 에, 그 정도 찍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912년에 토지조사령으로 조선을 토지조사를 했죠. 공시법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공시법에 뭐 토지조사형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지적법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때 이후 100년간 지금 그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지적제도를. 예, 그 당시에 토지조사할 때 그게 걔네들이 이제 근대적인 이 저 방식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조선은 아직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이 조선은 토지들이 대부분 공유가 많았어요. 공유가. 동네 거예요. 동네 거. 그 동네 거. 그죠? 그리고 문중 거. 그러니까 누구 개인 이름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일정 기간을 쫙 줘놓고 여기 주인인 사람 와서 신고해라.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동네 거니까. 내 거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냥 동네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정 기간 내 신고 안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조선 총독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빼앗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놈들 이제 오면은 그 막 일본에서 예, 뭐 주먹 좀 쓰던 놈들 이런 깡패 같은 얘네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헐값에 불화하는 거죠. 조선 땅을. 그래 수탈한 거 그렇게. 자, 어쨌든 그게 지금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인 게 아니고 수평지적제도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시험은 나온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도 나오고 또 이제 공중공간 활용 방안으로도 나오는 거죠. 위를 더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자율조절 기능에 의한 것이다. 자율조절 기능에 의한 거예요.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직성 문제 하면은, 요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시행이 되죠.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는 늘 바뀌죠. 사회는 늘 바뀌는데, 이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면 이게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이걸 수정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지구단위 계획. 이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런 부동산 관련 공법 이런 걸 봤을 때는 없었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직성 문제를. 뭔가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결혼에서는 계획단위 개발이에요, 계획단위 개발. 요거는 필지별 개발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별 개발이라는 얘기예요. 지역이죠, 지역. 구역. 그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용적률 같은 거를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뭐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은 예, 좀 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또는 예, 뭐 녹지 공간을 확충하면은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또 그 우수조 말씀드렸나요? 우수조. 우수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아파트 밑에 커다란 우수조를 만들면은 하천 관리 비용이 예, 많이 절감이 됩니다. 하천 관리 비용. 예, 왜냐하면은 예, 비가 한꺼번에 예, 예, 많이 오면은 그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국토지리가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 국토지리? 포기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군데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역마살이 있었나 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니, 진짜 어릴 때, 저희 친척집들이 막 그, 강원도고 막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뭐, 삼척이고, 태백이고, 영월, 주로 그쪽 강원도 쪽이 많은데, 다니면은 막 그, 시멘트 공장도 보고, 막 이렇게 탄광도 보고, 막 이렇게 바닷가도 보고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막 이렇게, 뭐 어디에 뭐가 많이 나고 지하 자원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다 눈으로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의 특성이 천정천이에요. 천정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정천이 이쪽 사람 사는 동네하고요. 강바닥하고 같은 거예요. 보통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여기는 이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가는 이게 범람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방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예, 뭐 깊어봐야 조금 깊어요. 이렇게. 깊어봐야 조금 깊어서 뭐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여기서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거든요. 이 동네에서 가는 물이. 근데 이게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거를 막아야 돼. 여기를. 여기를 막아야 된다고. 아니 역류하니까. 근데 여기가 비 올 거, 여기도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비 오는 거 어떡해? 여기 비 오는 거 어떡해? 여기 막아놨는데. 여기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여기 막아놨는데. 여기 비 오는 거는 모아가지고 펌프로 내보내야 돼. 펌프로.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배수 펌프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강 옆에 여기 옆에는 없나요? 배수 펌프장. 희한한 동네 여기는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살기 좋은 동네. 대부분 동네에 큰 동네 큰 도시는 이런 거 다 있어요.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우수조를 이렇게 아파트 단지마다 밑에 우수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밑에 우수조를 해놓으면 여기다 물을 가둬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펌프장 용량도 좀 작아져도 되고 그잖아요. 그리고 요 가라앉혀가지고 위에 부유물 이제 버리고 맑은 물은 이제 화장실에 변기 물 내리는 데도 쓰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에도 쓰고 이러면은 이게 중수든 중수 그러면 상수 하수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수 하수 관리 비용이. 예,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아파트를 더 짓도록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 경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용적률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않나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래서 요거 요 효과는 이제 좀 쉬고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쉬겠습니다.